죽기 직전에 나타난 호흡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호흡이 보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로 있는 나진호입니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데요.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코골이는 코를 골 때 숨을 쉬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수면 모호흡은 상기도가 막히면서 아예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수면 모호흡이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자는 동안 10초 이상의 숨을 쉬지 못하는 그걸 수면 모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수면 모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산소 포화도도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1시간을 잔다고 쳤을 때 5번까지는 정상으로 자요. 5번에서 15번까지는 경도, 15번에서 30번까지는 중등도, 그리고 30번 이상이 되면 중증의 수면 모호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면 모호흡증이 있더라도 뭐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그 모호흡 정도가 굉장히 경한 경우에는 살을 뺀다든지 아니면 음주를 줄인다든지 담배를 좀 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요법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면 모호흡증이 중등도 이상, 모호흡지수가 15 이상이면서 고혈압이 발생한다든가 부정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뇌졸중이 있다든지 심근경색을 앓은 적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저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수면 모호흡증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일단은 뭐 흔히 생각하는 비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뚱뚱해지면 목도 굉장히 두꺼워지잖아요. 목이 두꺼워지게 되면 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길, 기관지 상기도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이제 잘못돼서 금방 막히는 수가 있을 테니까 수면 모호흡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음주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술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근육에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상기도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좁아져서 이런 모호흡이 또 잘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때 흔한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전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심부전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직 내에 이런 부종 같은 게 생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들은 잘 보면은 뭐 다리나 이런 데가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을 때 우리가 다리 쪽에 있는 부종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목의 부종으로 오게 되고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오는 수면 모호흡증도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피가 잘 안 도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심장이 잘 뛰어야 피가 슉슉슉슉 우리 몸에서 잘 돌게 되는데 그 도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도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잘 못 쉬게 돼서 이산화탄소 같은 게 이제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가 쌓인다라는 신호를 머리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신호가 머리로 가는데 우리가 그 심부전증이 있는 경우는 늦게 도착하게 되겠죠. 머리가 인지를 하기에는 아, 이게 왜 이런 신호가 너무 늦게 오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좀 빨리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호흡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또 이산화탄소가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라는 게 이제 머리 쪽으로 너무 늦게 전달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숨을 쉬지 말아라 하고 숨을 아예 쉬라는 명령 자체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들은 결론적으로 과호흡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숨을 쭉 안 쉬게 되고 또 과호흡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숨을 쭉 안 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수면 모호흡증은 우리가 상기도가 막혀서 생기는 폐쇄성 수면 모호흡이라고 하지 않고요. 머리에서 숨을 쉬라는 명령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중추성 수면 모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추성 수면 모호흡은 체인스톡 레스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임종호흡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호흡이 보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달리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면 모호흡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여기 상기도 협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면 모호흡증이 생겨나게 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겠죠.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꼭 화난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막 엄청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맥박도 막 심장도 마구잡이로 막 계속 빨리 펄떡거리면서 심장이 뛰는데, 자는 도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는 도중 심장이 쉬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2차성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아침 일어나서도 좀 비몽사몽, 기억력도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피곤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움직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면 또 살이 더 찌게 되고 또 살찌게 되면 또 수면무호흡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검사를 해보고 좀 뭐가 내가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